시장이 움직이는 이슈,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마켓무버입니다. 이번 마켓무버, 이 면세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 관광객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요. 특히나 이번 5월은 또 여행의 성수기이기도 하고 특별한 시기들이 많이 겹쳐있다라고 합니다. 일본의 골든위크부터 중국의 노동절까지 더해지면서 이 시기를 슈퍼위크다라고 부르는데요. 이 슈퍼위크에 이번에 관광객이 20만 명 정도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측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코로나 시기 때문에 많이 감소했던 관광객이 지금 계속해서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수치를 확인해 보시면 코로나 이전 대비 78%가량 회복에 성공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3월 상황 확인해 보시면 3월에 중국 인바인드된 이 관광객은 39만 명, 그리고 인천공항의 여객 수는 97% 수준까지 정말 많이 부지런히 올라온 상황입니다. 지금 아직 온전히 회복된 상황은 아니어서 2분기 정도면 정말 실적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관광객 수가 늘어나면서 이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은 보여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 면세점의 상황은 어떨까요? 정말로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늘고 있는데 이 공개된 상황으로 보니까 그리 좋지 않은 부분도 체크가 됩니다. 특히나 이 매출은 정말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오히려 줄고 있다라는 곳들이 곳곳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보따리상의 수수료율을 깎은 뒤에 프로모션이 오히려 경쟁이 과열이 되면서 면세점은 웃음은 짓지만 그리 웃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각 기업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개가 된 호텔신라의 실적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4개의 기업들이 있는데 정말로 매출은 성장을 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괜찮지 않다라는 상황이 호텔신라에서 확인이 된 건데요. 호텔신라가 먼저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 정말 매출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매출의 증가는 뭐 당연히 여행객들이 증가하고 있고 여객수가 회복됨에 따라서 매출이 정말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들이 영업이익의 감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 우선 국내 공항의 영업 면적이 확대가 되면서 임차료가 증가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공항에서는 적자가 지속되면서 상황이 좋지 않고 있는데 정말 최근에 달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면세품 값이 그리 싸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행객들도 면세점 사용을 좀 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팬데믹 기간 동안 소비가 좀 폭증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반작용이 조금 작용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다라는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은 좀 주춤하고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분야를 좀 집중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함께 따라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럭셔리 제품의 수요는 먼저 좀 뒷받침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해외 공항 쪽에서 먼저 손익 개선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단연 이렇게 해외 여행객들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면세 구매 단가가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좀 길게 살펴보시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인천공항 제2터미널이 아직 완전히 뭐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았다, 브랜드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쯤에는 이 4단계 건설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그쯤에는 이 명품 매장까지 오픈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영업이익의 이 증가로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은데 면세점 시장은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